만취한 사람을 쫓아가 폭행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한 남성을 뒤쫓아 폭행하고 강제로 스마트폰에 지문을 인식시켜 1천만 원을 자신에게 이체시킨 30대 장모 씨를 강도 혐의 등으로 붙잡았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7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총 11차례 이뤄졌고 피해액은 5,500만 원에 이릅니다. 술에 취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추가로 돈을 뜯어내기도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